자리에 2023년도 올해 3월 중순에 이곳으로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. 저희가 김포에 살다가 이곳으로 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만나고 싶고. 아이고, 우리 오라버니 오시네요. 어서 오세요. 예, 잠시만요. 예. 그래서 또 열심히 또 달려보고자 새로운 동지로 이곳에 교동 제비집에 저희가 자리를 하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또 만 1년은 아직 안 되었지만 그 10개월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열심히 달려온 그런 곳입니다. 이곳에서 2023년도를 또 한 해를 보내는 시간을 우리 사랑님들과 갖게 되었습니다. 그동안에 많은 관심 그리고 사랑 그리고 두둑히 보내주시는 후원으로 이렇게 낯설고 새로운 곳에서도 열심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마음 한 번도 흔들림 없이 이렇게 걸어왔습니다. 그래서 예쁜을 오신 분들 많이 예쁜에 대한 관심과 사랑 보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개인적 사정으로 못 오시고 방송을 통해서 보시고 또 이렇게 아낌없이 후원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여기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영종도 감독님 처음 시작부터 저와 함께 하셨습니다. 각자 걸어온 길이 있어서 다른 개성으로 살지만 그래도 또 부딪힌 적도 있고 제가 또 몰라서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시면서 거의 3년 가까이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. 부족한 저 때문에 마음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러나 또 한결같은 마음으로 늘 든든히 예쁜 옆에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콩이님 1년 되었습니다. 저와 인연이 1년이 되었고 새로운 곳 이곳에서 시작할 때부터 천막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말 바람도 많고 비도 많은 이 교동 제비집에서 매일같이 우리 공연장 걱정을 하면서 그래도 우리 사랑님도 이렇게 오셨을 때 안전하게 그리고 부족함 없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려고 노심초사 늘 예쁜이보다 더 잠도 못 자고 고민을 하십니다.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 많은 사랑님들께 혹시 음식 부족한 게 없을까 늘 저보다 더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에게 손만 맞춰주고 계십니다.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저기 강화에서 두 어르신을 만나서 좀 천평 가까운 고추가 농사를 짓는 분께서 흔쾌히 고추를 후원해 주셨습니다. 그래서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저희가 10월에 이걸 따서 정말 막 11월에 땄죠? 11월에 따서 혹시나 갑자기 추워져서 고추한테 문제가 생길까봐 정말 보기에는 그냥 단지 안에 놓였지만 마음고생 많이 하면서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. 정말 막 이만한 보따리고 몇 보따리로 막 갔다는지 몰라요. 그래서 같이 손수 준비했습니다. 그리고 특히 저기 또 왼쪽을 더 보면 스위트 아메리카노 커피 세트가 있습니다. 이걸 우리 홍이님께서 아낌없이 후원을 해주셨는데 후원도 후원이지만 너무 무거워요. 엄청 무거워요. 저거를 막 천하장사 힘으로 막 들고 날려고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 드리고 싶어서 한 분 한 분 연말에 빈손으로 안 가게 따뜻하게 마음 전하고 싶어서 이거 정말 무겁습니다. 저는 혼자 이거 들기도 너무나 힘든데 이렇게 아낌없이 후원해주시고 또 이거 같이 또 해주신 우리 홍이 형님 너무나 감사합니다. 저 같으면 이거 후원한다고 안 하겠어요.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아는데 어쨌든 오늘 오시는 분들 따뜻하게 해드리려고 음식도 준비하시고 커피도 후원하시고 그리고 고추 장아찌도 저와 같이 손발 맞춰서 담아주셨습니다. 자, 말만은 이쁘지만 생략하고 우리 두 분의 노고에 여러분들 오늘 우리 영종 감독님 그리고 콩이 맘님께 여러분 따뜻한 박수 좀 한번 보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그리고 우리 영종도 감독님 말씀 잠깐 듣겠습니다. 오늘 이렇게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 해주신 우리 팬님들께 진짜 너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. 먼 데서도 이렇게 너무 아플 텐데 또 강화 교동까지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. 또 오늘 어떻게 송년하는 날 이렇게 날씨가 또 춥네요. 근데 옛날부터 이 뭐 송년회 할 때나 연말 연시 뭐 크리스마스 이때는 날씨가 또 추워야 또
예. 또 그런 데로 또 낯이 또 멋있더라고요. 예. 이렇게 일일이 제가 소명 뭐 말씀을 안 드릴게요. 이렇게 먼저서 이렇게 찾아오신 우리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. 맛있는 음식 많이 드시고, 예.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준비하는 과정 너무 애를 많이 쓰셨는데 예예예 사자성어 예 한문으로 너무 유식해요. 예예 매운 티랍니다. 자 그래도 예 인사 말씀 예 짧게 해주세요. 네 그 날씨도 추운데 이렇게 많은 여러분 팬들이 여기 오셔갖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. 하여튼 뭐 차린 거는 없지만은 하여튼 많이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그리고 예, 오늘 예, 송년회 밤 예 저희 예, 따뜻하게 보내시라고 예, 예 잠깐만요 그 후원하신 분 저도 감사해서 말씀드릴게요. 예, 예 저희 우리 송년회 밤 예, 오늘 예, 든든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내라고 후원하신 분들 제가 감사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. 아, 제 앞에 있는 이 멋진 케이크 2단 케이크입니다. 아우 이렇게 세련된 케이크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. 또 예, 동그라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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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봤는데 예,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해서 이렇게 엣지 있게 예, 케이크 이렇게 준비해 주신 우리 예, 치타님 치타님 예 케이크 예 후원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 감사합니다. 예 그리고 또 우리 여러분들 맛있게 드시고 계시는 우리 찰밥 그리고 떡 우리 콩이맘님께서 예 찬조해 주셨습니다. 네 감사합니다 콩이맘님 고맙습니다. 네, 쌀 다섯 개 감사합니다. 쌀 다섯 개요? 이거 이거는 너 예, 여기 놔주세요. 예, 던지지 마세요. 여기다 놓으세요. 여기다 위에다 쌓아야 이쁘지. 일단 예 다섯 개. 근데 이거 던지기 힘들어. 방송 안 해? 방송해. 예예예 예, 우리 박원장님께서 박원장님께서 예 교동 삼살 예 햅쌀입니다. 햅쌀 예 10kg 다섯 개. 예, 이렇게 또 참조해 주셨습니다. 자, 고장님 고맙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빠뜨린 거 뭐 있나요? 빠뜨리고 아, 우리 청솔 언니께서 예, 피코라지, 예, 추어탕, 예, 그 다음에 맛있게 드셨죠? 추어탕 그리고 대추차, 예, 대추 생강차인가요? 예, 대추 생강차, 예, 그 엄선된 재료와 사랑과 정성을 담아서. 예, 추어탕과 예, 대추차 준비해 주셨습니다. 그리고 후원 받은 거 제가 목조이 감독님, 아 목조이 감독님 코다리찜 그리고 여러분 드시고 계시는 그 고단백질 그 번데기 있죠? 번데기 대기 번데기 예, 우리 목조이 어머니께서 또 이렇게 예, 맛있게 준비해서 보내주셨습니다. 번데기 예, 우리 목조이 어머니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그리고 또 후원하신 분이 또 저 전화했어요, 근데. 아예 민수님께서 예 현금 찬조 10만 원 해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그리고 또예 아무튼 또 생각남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정신이 하나 없네요. 예자 그러면은 예 우리 2023년도 예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. 아쉬운 게 있었다면 아마 2024년도에 또 다른 복으로 예 여러분께 따뜻하게 행운이 들어갈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희망차게 예,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. 예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. 예, 늘 푸른 분단 늘 아낌없이 예, 지켜봐 주시고요. 예,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. 우리 같이 후 한번 할까요? 예, 같이. 자, 같이. 여러분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자, 이걸 드리면 바쁘다면